네, 저희 어머니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네. 먼저 이제 머리부터 샤워 다 하시고 밤에 구르프 다 마시고 주무세요. 그렇게 다 머리를요? 네,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테이스만 하시고 화장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또 아침에 또 우리는 준비할 게 많잖아요. 그쵸, 그래서 어머니보다 한 시간 먼저 일어나서 여행 가면 한 시간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 어머니 주무실까봐 혹시 깰까 물도 쫄쫄쫄쫄쫄 틀어놓고 씻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다가 그것도 이제 깨신 거예요. 그러더니 야, 물이 이게 뭐냐, 뭐,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. 저는 소리 안 낸다고 조심한다고 했는데.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름 꾸며야 다르니까. 같이 받을 수 있어요? 네, 한번 같이. 그래서. 아드님이랑 같이 있는데. 네. 한 방에서 이제 침대가 딱 세 개가 있는데, 그게 어머니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더라고요. 그러니까는. 남편이 중간에 가운데 딱 자리 잡으니까 어머니 저 구석에 자리 잡고 저는 저 끝에서 각자 끝에서 하는데 밤에 그 셋이서 있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. 어머니 10시도 안 되는데 나 잔다 그러고 입을 이렇게 먼저 뜨고 주무시는데 혼자 상상하고 계신 거예요. 저희도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냥 다 여행지 모처럼 간 여행지에서 10시 전에 다 잤어요. 아니 근데 잠을 하나 더 얻었지 언니는. 아니 그거 없었어요. 없었어요. 매진이 아니야. 그런데 그날 거치 내가 결혼 감이 없어. 아니 우리도 옛날 같으면 그냥 그런 기회가 얼마나 좋아. 네. 그러면 정말 둘이 그냥 뭐 열정을 불태웠는데 내가 그냥 가운데 끼었잖아.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. 무슨 소리가 나? 둘이 그냥 이러다가. 그래서 그냥 진짜 잠이 안 오는데 내가 자는 척 했어. 잠은 왜 그렇게 안 왔다고 그런 거. 콩이 넣어가지고. 어른은 나는 또 같이 자니까 다행이더라고. 여행제 가면 피곤하잖아, 다. 피곤한데 둘이 붙여놔. 나 무슨 얘기 하려고 안 하고 그래. 허리 더다칠까봐. 그러니까. 이 소리,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어때, 기분이? 아니, 제가 그래도 써. 아, 되게 쓰게 생기셨어야지. 아니, 육합적이시니까.